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정치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 뭐 이재명 씨건이나 아니면 김남국 씨건이나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관련된 많은 사건들에서 참 국민을 어려워하거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선거법을 여러분 선거 앞두고 갑자기 바꿔가지고 위성정당 제도를 만든 거나, 더 황당한 것은 검수완박법을 여러분들 통과시켜가지고 검찰권을 무력화하거나, 그 다음에 수기 과정도 없이 임대차 부업 3법을 여름 통과시켜가지고 시장에 엄청나게 여름 혼란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선거를 의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로 보거든요. 말은 민심이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투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투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미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공직선거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은 방송을 여러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남기신 분이 계십니다. 설문조사에 3년 전 8억에서 코인으로 뭐 이렇게 재테크 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유 님이 그 당 사람들이 한 짓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권력을 쥐고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 가듯이 그냥 그렇게 떠밀려 가지만 제정신을 가지고 잠시 이런 호흡을 고른 상태에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촛불 여러분들 행사들을 밀어붙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주당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어려워하면서 이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유님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 당 사람들이 한 짓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이런 포문을 열려는 것이 아니고 전후 사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국민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위 선거 결과 제조 공장을 장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뭡니까? 아무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고 앞으로 2023년 총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여러분 뭐죠? 예, 민심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찰대 출신의 황운하 후보가 당선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딱 한마디로 하면 뭐죠? 예.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부분 빼앗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5%를 빼앗았습니다. 이은근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황운하가 먹은 겁니다. 조작감만 다르지 100장당 5장을 훔칠 건지 100장당 10장을 훔칠 건지 100장당 25장을 훔칠 건지 100장당 40장을 훔칠 것인지만 결정한 누가 결정합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선거를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 사람들의 한 짓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방의 조작 실수로 아주 극적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를 만졌는데 그냥 상대방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여러분들 참가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방심을 해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조작값을 높게 안 잡고 적당히 잡은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이런 승리한 걸로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 윤석열 후보의 표가 몰포가 쏟아졌는데 95만 표가 걸 겁니다 아마 사전투표에서. 그런데 9군데에서는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전혀 안 됐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5% 정도밖에 조작을 못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한 15%나 20% 올렸으면은 선거 결과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는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 2020년도 6.1 지방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눈치를 좀 보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조작 마일드한 조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장선거에서는 5% 서울시장선거에서는 10% 정도 과거 같으면 20% 30% 했을 건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조작값을 좀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에서 두 번째 공직선거 지난달에 실시됐던 4월 5일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불필요한 부분에는 전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전주 완산구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녕군수 구미 4선거구 창녕 1선거구 도의회 의원은 조작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될 곳인 데서는 예, 개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 남구 나는 국민의힘의 표밭이었습니다.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울산 광역시 시장 선거는 무려 35%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옮겨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무려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한 표수가 1만 7,622표입니다. 그리고 우파 교육감 후보에서 빼앗은 표가 8,114표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 누가 조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울산 남구에서 누가 당선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락을 바꾼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 누가 당선됐습니까? 민주노총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당락을 바꾼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지지한 후보는 항상 교육감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름 지지하는 후보는 항상 기초위원은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누구한테 장악되어 있는지 어떤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지를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계속해서 조작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 손을 댄 게.
보궐선거에 손을 댄 이 방송을 제가 4월 말 정도 아마 종합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궐선거 또 손댔다 이런들 검색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한번 총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도 사전투표 조작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무기력한 겁니다. 그냥 무기력한 정도가 아니고 본인들의 책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진 것을 정상화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재미있습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가 2018년부터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 조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당선됐던 천창수 후보의 부인이 당선됐고 2020년에도 이런 천창수 후보의 부인이 당선됐고 부인이 공무 중에 여러분들 사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편 되는 천창수 씨가 이런 당선된 겁니다. 2023년 4월 5일. 예. 대한민국 선거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는 100장당 20장을 빼앗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100장당 5장을 빼앗았는데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는 걸로 알려진 울산 광역시 북구만 10% 100장당 10장을 훔친 겁니다. 2023년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도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보다 더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35%면 굉장히 큰 겁니다. 역대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때 여러분 서울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종로구 이낙영 씨를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함께 여러분들 100장당 40장 40%의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그 수준까지 여러분 이번에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뭐죠? 그냥 헛수아비로 본 겁니다. 민주노총 후보를 지지 이런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35%까지 조작가를 올린 겁니다. 그냥 완전히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너희들은 바보 천치야. 여러분 너희들 허당이야. 너희들은 바보야. 너희들은 멍텅구리야.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화끈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이 그래프 하나가 이 테이블 하나가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이 테이블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선거를 못 지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종합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문재인 씨가 당선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문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이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7번 대부분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하늘 아래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의도가 없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본인이 아마 다음에 고초를 당할 거고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인생이든 사업이든 다 타이밍이거든요. 해결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뭐죠? 부메랑이 돼서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헛똑똑이가 여러분들 가득 찬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그냥 내 눈에는 그냥 전체가 사기꾼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악, 그대한 악을 묻고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지방선거를 다룬 5권 교육감 선거를 다룬 6권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킵시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밀실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선거 결과를 다 만든다는 것은 베네수엘라나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